네, 어제 이 시간에 이제 한국 조선해양 그 실적 발표하면서 어닝쇼크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늘은 좀 조선사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볼까 싶은데, 아, 철강사 위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유재 기자, 네, 희비가 엇갈리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 조선해양 어제 이 시간에 아마 저희 네, 이재 맞아요. 기자가 다뤘던 것 같은데요. 한국 조선해양이 2분기에 약 9천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정말 실적 쇼크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죠. 반면에 어제 포스코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2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보면 일단 한국조선해양은 실적을 발표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알렸어요. 후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또한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을 이제 선 반영해서 이렇게 적자 규모가 커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철강사 철강 때문이다. 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도 곧 실적을 발표할 텐데 이들 기업들도 후판가에 대한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실적 전망이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이 포스코는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자동차와 조선 건설 등이 전방 산업의 업황이 좋았다. 그래서 철강에 대한 수요가 매우 많아졌고, 그리고 뭐, 물론 가격도 올랐다. 그래서 우리 실적이 이렇게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철강의 원재료가 철광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철광석 가격이 계속해서 올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철강사들에게는 우려 요인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 철광석 가격이 지난해 톤당 80달러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200달러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그럼 이게 원가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다행인 것은 이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제품가에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이렇게 철강사들은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그럼 무슨 환경이냐 보면 철강 생산 1위 국가가 중국인데 중국도 지금 환경 정책을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량을 감축시키고 있고, 그리고 또한 수출 환급세를 취소를 하면서 수입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내 철강사들의 영향력이 강화됐고 가격 주도권을 쥐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방 산업들이 또 업황도 괜찮으니까 그냥 가격을 올렸고 그 효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철강사 쪽에서는 조선사 쪽에 너네도 이렇게 좀 가격 좀 올리지 그랬어. 이런 좀 시각으로 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를 줄 모르고 왜 저가 수주를 했냐. 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철강 가격 강세, 이제 하반기까지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얘기도 계속 들어볼까요? 네. 일단 탄소 중립에 따른 중국 정부의 감산 정책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 철강 수요가 더 많아지는 수요가 촉발되는 그런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방 산업들이 사실은 매우 좋습니다. 이 자동차와 가전용에 들어가는 철강이 강판인데요. 이 강판을 주로 만든 회사가 뭐 동부제철, 포스코 강판, 현대제철 등인데 지난달 초에 톤당 5만 원 인상에 합의를 했습니다. 자동차 기업들과요. 이게 2017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사실 자동차사들이 더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가격 인상에 대해서 합의를 잘안 해준 건데, 그래, 철강석 가격이 그렇게 올랐고, 뭐 우리도 살만하고 하니까 사실 인상에 합의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 조선용 철강이 이제 후판인데 이게 대부분 이제 포스코가 여기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만 톤당 10만 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또이 철강 업계와 조선 빅3사가 하반기 후판 가격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상반기에 10만 원 인상해서 현재 85만 원인데 톤당 이걸 지금 115만 원까지 올린다는, 그러니까 30만 원까지 올린다는 게 협상이 진행이 되어서 현재는 열심히 줄다리기를 하면서 각각의 이제 여론전이 엄청난 건데, 이 철강사들은 예전에 조선사들 니들이 가격 주도력 있을 때는 후판 가격 후려치기 하고 해서 우리는 후판은 만선은 적자 사업이었다. 이제야 우리가 좀 가격권이 나와서 좀 올린다는데 이제 이런 국면이고, 뭐 조선사들은 우린 철강 때문에 못 살아 막 이런 국면인데 115만 원은 아니어도 일정 부분은 인상할 가능성이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리고 이 건설용 철강이 봉형광이에요. 이게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서 주로 만드는 건데 작년 평균 가격이 톤당 67만 원, 뭐 68만 원 수준이었다가 이게 1분기에 75만 원, 79만 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유통 가격이 100만 원대까지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 쭉 간다면 또 하반기 업종별 희비는 계속해서 또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종목별 업종별을 좀 살펴볼까요? 네. 네, 일단 철강은 포스코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연간 영업이익이 8조 원대를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반기 전망이 매우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 그러면 이 철강 수요 산업인 뭐 조선, 자동차, 가전, 건설은 어떡하지? 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어디든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고 네. 이게 제품 가격에 인상할 수, 이게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이 철강사들이 이렇게 못 올려요. 근데 전방 산업들의 업황이 다 좋습니다. 네. 일단 하나하나 보시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대급 호황 수주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3년치 건조 물량을 다 확보한 상황이고 그렇죠. 앞으로 추가될 비용 2분기에 털어냈습니다. 네, 네. 앞으로 좋아질 일만 있고요. 자동차도 반도체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이 있었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와 기아가 실적 발표했는데 매우 좋았어요. 좋죠. 판매량 네. 계속 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자동차 쪽도 괜찮고요. 가전도 지금 언택트로 인해서 수요가 계속 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건설도 신도시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건설 경기도 호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희비가 엇갈린다보다는 이게 일종의 보면 일종의 비용 부담은 좀 되겠지만 수익이 조금 줄 수는 있겠지만 뭐 희비가 엇갈리는 그 이 정도는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좋은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네.